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명히 경험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비밀아 성실하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주님으로 선포하시면서 꽃길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많이 상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오며 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자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모든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한 몸으로 연합하셔서 새로운 피조를 뿜을 삶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생활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기보다 연약한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능력을 자랑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며 나아가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평강 위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모든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경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번성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사랑방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 사회와 이웃에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붙드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년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고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생기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부르심과 사명을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저녁 기도회와 허락하시옵소서. 직분자들의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계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방 교제를 대면으로 누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코로나 이후로 돌아와 대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아이노스 시온 찬양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세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모든 가정들이 사랑방을 통해 위로받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통해 장결자 자녀들이 돌아오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마지막 셋째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를 통해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위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모든 사랑방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8일에 있을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결자 자녀들 귀한 사역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토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대면의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들이니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며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나이다.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면 주님의 제한 없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그리고 뜻이 성취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년을 맞아 특별한 기도를 받는 우리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 말씀하시고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우리 성도들 서로 얼굴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성도님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라고요. 시작.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 은혜롭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성년식 우리가 이후에 함께 사역 나눔 시간에 할 텐데요. 우리 민지부터 시작해서 소명, 은찬, 주한, 세린, 송원, 민영, 하영, 채연, 정환, 진, 하민, 소망, 수연, 사랑이 우리 앞에 앉아있는데 우리 청년들 박수로 우리 뜨겁게 축복합시다. 넘어진 거 계속 보셔서 설교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잠시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교사의 특권과 축복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죠. 설교를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분 때문에 내가 오히려 자기 기만의 죄에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 예, 직분이 여러분 정체성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만큼 성숙할 걸 기대하지만, 그러나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바로 즉시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다 설교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와서 집에 가면서 누누이 제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너의 시작이야. 속지 마. 속지 마.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이 자기 기만 혹은 자기 속임과 연관된 구절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3장 13절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자 여기 보시면 죄의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죄의 기만 혹은 죄의 속임, 네, 죄가 우리를 향해 사기를 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는요 항상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에 하와의 반응을 보십시오. 죄를 바라보았지만 너무 먹고 싶었고요. 또 너무 보기에도 좋았고 또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았고 너무나도 탐스러운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죄를 범하긴 하자 그가 경험한 결과는 죽음이었고 저주였고 고통이었죠. 결국 죄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고통.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삶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가 한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도 받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속았죠. 그가 왕들이 나가야 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어느 날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고 다윗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서 그는 그의 죄의 유혹을 해서 도망가지 않고 결국은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몇 개월 동안 거짓말의 죄 그리고 또다시 거짓을 감추기 위해 심지어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이 다시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그의 자녀들에게 칼부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비참한 세대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모 연예인이 구원파 이단인데요. 한번 죄 회개하면 그뿐이야.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말이죠. 분명히 신자 안에 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죄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즉시 회개하며 회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성인이 된 우리의 친구들 보면요. 성인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자각하는 거죠. 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쾌락올레 마음껏 불사르도 되는가. 이게 하는 것이 성인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성인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언제든지 죄의 다윗처럼 무너질 줄 알기에 끊임없이 경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의 이 유혹과 또 죄의 기만을 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 마음이 완고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어지게 돼요. 강박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경고를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예. 우리 가운데에서도 제가 어제도 주례 했지만 제가 지난 12, 한 2, 3년 동안 주례한 커플들 한 100커플 가량 되더라고요. 근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커플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건 이혼한 커플도 있어요. 예. 한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기쁨으로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지고 또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게 되어 믿지 않는 성도들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는 부부들 또 믿지 않는 성도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직분자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의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사라졌고 기도 응답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태도로 고통조차 못 느낀 채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기만에서 속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본문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의 기만에서 이기려면 매일 서로 권면하셔야만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죠. 매일 서로 권면해라 시작. 매일 서로 권면하라. 13절을 다시 전체 문장을 보시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성도나 믿는 성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서 저버릴 수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자기 기만에 덫에 쉽게 빠진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장치를 두었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장치가 무엇이냐면요. 피차 권면입니다. 피차 권면.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뜻하죠. 공동체. 내가 홀로 아무리 분투한다 한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은 피차 권면할 누군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보시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무엇이냐면 딱 하루에 불과합니다. 하루. 하루.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만약 여러분이 이 주일날 정말로 영과 진리를 예배하며 막 천국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금방이라도 순교할 것만큼 마음이 감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효기간은 며칠 간다고요? 하루밖에 안 가요. 하루. 다시 여러분 월요일이 되시면 새로운 은혜를 공동체를 통하여 받아야 완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지는 저는 이제 목사 이게 우리 장로교단은 목사 신분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우리 노회 보통 저희 서울 노회 언약 공동체라고 즐겨 말하는데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또 좋은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피차 권면을 통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함을 면할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같은 노회에 있는 어느 모교에 가서 이제 가정 세미나를 전하고 왔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존경받는 노회에서 존경받는 노회장님 출신의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다 질문했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 자녀들은 사춘기 시절에 어떻게 보냈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거를 많이 질문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제 마음에 어떤 감추어진 걸 들추는 조언을 하셨었어요. 이런 거였었어요. 목사님, 만약 목사님의 그 고민대로 이루어지면 목사님은 교회를 통제하려는 우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파도를 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도 죗덩어리거든요. 통제하고픈 욕망 또 여러 가지 그런 죄된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로 교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서울홍성교회이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사랑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방의 소속의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차 매일 권면하는 곳,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곳,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방들이 여러분 보통 날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은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고민되는 것 털어놓죠. 제가 어제저녁에 신방 기록을 쭉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랑방들이 또 이제 지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교제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서로 자신을 위해 권면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만큼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만약 나는 주일날 예배로 좋게 혹은 나는 그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거야 전 세계적으로 막 천국에서 막 달려갔다 온 그런 설교자의 목소리만 듣고 살 거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가 없다면 대면 예배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분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지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죄의 완고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마음이 완고해 있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매일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최상의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 특별히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선지자. 그래서 이상하게 이 남편의 비리와 감춰진 허물들이 아내를 통해 다 드러나게 돼요. 예,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아내를 통한 지적들을 겸허하게 수용할 때 여러분 남자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게 됩니다. 예. 내가 제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아내들의 바가지를 잘 경청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예. 쉽진 않아요. 저도 쉽진 않은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또한 부모들이 날마다 권면하고 또한 어떤 자녀들은 완고하여 신앙을 떠나고 교회생활 안 하는 강팍한 자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그들이 회개할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부모들이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다음 세대 사역에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기에 많은 예산을, 성도들의 헌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귀한 교육자들, 또 예를 들어 다음 주 토요일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의 경우, 또 이번 여름에 선제적으로 체코의 우리 청년들 15명이 간다고 하네요.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지원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주일날 화려한 예배를 또 아무리 좋은 이벤트를 연중에 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매일 자녀들을 권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매일의 권면을 생략해놓고는 여러분 교회 탓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 예전에 교회 잘 다녔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부모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신명기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누웠든지 거의 겼든지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라고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죄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처럼 날마다 가정 안에서 함께 권면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결단들을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우리 매주일 정말 정기적으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날마다 말씀을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년을 맞은 친구들을 보면은 저랑 같이 한라산도 갔고, 그죠? 백록담도 올라갔고, 까먹었어요 벌써? 예. 그리고 일본 여러분도 갈 때 가서 다 이렇게 알아봐 다 주고, 또 유럽 같이 갔다 오던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함께 자라가면서 우리 아이들 결국은 신앙의 성인이라는 성인식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부모 학부모들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2년 기간에도 불구하고요 배움 꿈도 쉬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들이 와서 영어 또 과학 배우면서 앞뒤로 그저 악기 다루고 또 체육관에서 놀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중고등부에서 리더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마더와이즈도 지금 종강을 했고 또 아가학교도 하고 있죠. 어떻게든 주중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 물론 가정이 전제가 되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세대들도 남김없이
정말로 날마다 서로 간에 권면하는 공동체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부탁합시다. 날마다 저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 날마다 제게 권면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속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성경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실 때 죄의 기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당시에 핍박받는 공동체 약 서기 한 60년대에 기록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여러 설이 있어요. 뭐 바나바다, 아볼로다, 심지어 브리스가다, 뭐 바울이다 등이 있지만 천국 가야 알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실현당하는 공동체를 향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실현도 힘든데 자꾸만 이들이 고통하고 힘들고 또 실현 속에서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었어요. 고통도 힘든데 죄를 더 짓게 되면 그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3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성령의 음성을 전해줘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오늘부터 저 끝에 하였다까지는 히브리서 저자가 상상한 내용이 아니라 저게 어디 구절이냐면요 구약성경 시편 95편의 내용이에요. 95편 중간부터 끝까지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까 완고란 단어가 또 여기서 나오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험하고 그러니까 증험이라 자꾸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우리를 도와?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아니야? 등등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고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자 미혹이란 방황, 반역, 방랑을 뜻하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 세대에 이렇게 선고를 내렸죠. 내가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실패하며 전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결국 성인됨의 정의가 무엇이겠어요? 성인됨의 정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오늘 성년 맞은 친구들 나이가 된 게 성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인이란 죄의 파괴력을 인지하고 날마다 엎드려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청종하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이에요. 우리 성인 많은 친구 성경 통독 다 한 친구들 있으세요 혹시? 성경의 음성을 성경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 청종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인이에요. 또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광야 백성이 전부 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 걸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결국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과거 선배들의 실패를 듣고는 정신을 번쩍 차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다 실패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나 히브리서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이나 동일해요. 제가 어제 읽었던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충격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이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표현이었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두렵죠, 여러분. 두려워요. 광야 백성들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기 위하여,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를 칼같이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 또 공동체적으로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날마다 맥시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뭐 한글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 심지어 ESV 영어 성경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 음성 듣기도 다 되어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정독 버전, 속독 버전, 입체 버전, 영어 성경까지. 예. 특히 우리말 성경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녹음했어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예. 어떻게 하든간에 여러분 간에 매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이미 그런 힘씀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교역자들이 토요일만 빼고 이 크라운 홀에서 맥시인 본문의 하나를 택하여 주의 음성을 공동체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코로나 기간 또 하루도 안 빠지지 않고, 예, 우리 교역자들, 우리 영상 간사님과 더불어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수요예배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임하고요. 또한 심야기도에서는, 금요 심야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력한 영적 전쟁, 그리고 회개와 찬양, 그런 고백들이 금요 심야기도 때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더한 것들을 앞으로 더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회개하셔야 되죠. 목사님, 그리고 전 주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쉽냐고요? 시간과 장소 구별하셔서 무릎 꿇고요. 무릎 아프시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내 모든 마음을 다 땅에 쏟아붓고요. 마음을 다 찢고 죄 진 것 다 철저하게 다 토해내고, 괴로운 거 많잖아요. 그걸 다 재물에, 재단의 재물을 다 각을 떠서 다 놓은 것처럼 다 올리시고 무릎 꿇어보세요. 이마를 땅바닥에 대보세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음이, 그리고 회개할 것이, 소망이, 비전이, 지혜가, 인내가,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그러한 꿈들이 날마다 이 성경을 들음을 현장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 영혼을 비추고 계시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청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 실패하지 말고 오히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이 죄의 속임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 자, 안식이란 쉬는 거죠. 그리고 평안하고 또 축제도 있고요. 아, 그리고 놀라운 새로움이 있는 것이 안식의 그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내 죄의 유혹을 분별해요. 네가 아무리 달콤하게 날 유혹해도 죄 짓고 나면 내가 누린 안식을 깨어지기 때문에 난 거부한다. 예. 여러분 보세요. 죄 지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죄 지면 평강하지 않잖아요. 죄 지면 IQ 떨어지잖아요. 죄 지면 여러분 몸도 쇠약해져요. 근심하고 그 불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 평강하고 기쁘고 지혜롭고,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누리면 죄의 달콤한 유혹을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죠.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안식을 많이 주시는지 열망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95편을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95편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래요. 양, 양, 양. 여러분, 목자는 날마다 양의 이름을 불러요. 목자는 날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요. 목자는 날마다 양에게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날마다 목자는 지팡이 들고 이리와 늑대가 오는지를 노려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양은요, 비록 광야에 있어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어떨까요? 안식을 누려요. 쉬어요. 그러나 바로 앞에 푸른 초장 가득하고 쉴만한 물가 가득한데 딱 하나, 매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도한 목자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그 양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안식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젊은 친구들 알겠지만 영화의 키워드가 멀티버스예요. 멀티버스. 예.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내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그런 상상들.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직 광야 생활해요. 사막 척박한 곳, 뜨거운 태양.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멀티버스의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요. 날마다 일용할 만나로 만족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쉬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하고, 그리고 성막 가운데 가서 주님을 찬미해요.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비록 광야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누리죠. 왜요? 목자 대신 하나님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에. 바로 이 지점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얘들아,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 직장에서 쫓겨다니고 재산도 빼앗기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심 속 안에서 너희들은 능히 안식을 누릴 수 있단다. 이게 이 저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계속해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코앞에서 본 백성들조차도 안식을 누린 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실패해요. 쉼을 못 내려요. 불안해요. 주일날 학업을 멈춘 것도 불안하고, 주일날 계속 직장생활, 사업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점검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처럼 저도 자기 기만에 덫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서경철, 너는 하나님 안식 제대로 누리고 있냐? 계속 제 자신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 저도 새벽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새벽은 아무리 전날 피곤해도 와서 충만한 시간을 갖지만, 밤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돌보다가 염려하다가 그냥 늦게 자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안식을 누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결심했었어요. 이번 주 내내 딴 때보다 조금 일찍 더 자면서 주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내어 맡깁니다. 아직 응답 안 된 것도 주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쉬겠나이다. 주께 맡기겠나이다. 예.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루에 새벽기도에 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루를 마무리하고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의 잠을 선택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난주보다 쉼을 더 누렸고, 그러다 보니 지난주보다 더 평강했고 지난주보다 덜 죄를 졌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더 한 걸음 들어가, 자 우리 성도들 조금 약간 제가 수준을 높여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선 우리는 쉼, 즐거움, 어떤 새로운 충전이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안식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셨고 그리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해요. 안식.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의 정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실현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결과.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창조의 영광이 다 드러났잖아요. 아, 내 지혜를 반영한 저 태양, 하나님의 전능을 반영한 저 엄청난 은하계, 하나님의 그 총명을 반영한 세포의 구조들, 무엇보다 하나님 형상 닮은 나의 인간들을 보라. 행복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버렸죠. 인간이 불순종해버렸죠. 피조물의 대표였던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이 우주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이 와르르 깨어져버렸어요. 마치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성피에타를 누군가 깨트렸던 참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영광이 깨어져버렸기에, 그리고 당신을 닮은 백성들이 죽어가기에, 심판을 받기에, 결국 그가 선택한 건 그 아들을 보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뒷부분을 보시면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이것을 행한 이유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부터 보십시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 딸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안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쉬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하게 쉬시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쉼과 안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구절 이베소서 3장 14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광야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평강을,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위로를 제한 없이 누렸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제한 없는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하면서 합심기도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 꿈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네.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한 자녀 죽음에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요, 또 우리 말씀 붙잡고 사랑방 지체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회개와 결단의 고백, 또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한 시간 깨어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과 찬미를 올려 드리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기쁨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소중함을 자각합니다. 우리 사랑방 지체들과 더불어 또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날마다 매일 빛과 권면함을 통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면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금성을 성경을 통해 얻듯 아버지 개인의 예배와 또 아버지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기 안에서 벗어나 또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안식의 그 감각을 누림을 통하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자꾸만 불안하고 잠도 오지 않고 또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지체들 계십니까? 재정 문제이든 일터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병원 중에 계신 분들, 이런 그런 분들 양손을 자신의 마음 위에 얹어주십시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라. 주가 너를 돌아보심이라. 예수님, 제 염려를 주께 맡겨드려요. 주님 약속하셨지요.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베푸노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걸 성취하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품을 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오리이다. 내 염려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못할 것, 내 염려로 키도 크지 못하게 할 나는 무능한 자,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광야의 세기를 내시는 사막의 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안에 함께 있기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 맡기나이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쉼, 주님의 안식,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제한 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바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올라와 주시겠어요? 예, 우리 김민지, 김소명, 김은찬, 김주환, 유세린, 박성원, 안민영, 오하영, 유채연, 이정환, 전진, 조아민, 주소망, 최수연, 함사랑. 예, 다 올라와 주실래요? 다 올라와 주시고. 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 신앙 고백 선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우리 선물을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 우리 청년들 힘차게 자 오른손 들고 주님 앞에서 예, 힘차게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서롱성교의 64년 유산과 비전과 언약을 계승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과 경건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예수 믿는 청년 이제 선물 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성년 증서. 이 사람 2020년 5월 22일 성년의 날을 맞아 건강한 성인이 되었으므로 청년이 되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이루어 봐서 축복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숨만 쉬고 섬기는 분은 유은정 마을장입니다. 박수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전체 손을 다 내미시면서 우리 축복송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고 또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기만의 그런 파괴력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날마다 경성하며 날마다 뜻을 정하며 또 아버지의 캠퍼스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아버지 우리 앞세대의 비전과 늘 계승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승리한 예수 믿는 아름다운 청년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지와 소명의 은찬이와 조하니와 세린이와 성원 민영하영 채연 정환진이 하민이 소망 수연이 사랑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귀한 청년들 여호수아 세대로 바친 아이다 아버지 앞선 세대의 모든 언약과 비전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서로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 광야 한복판에 사는 이들에게 안식으로 성취하는 일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면요. 예, 우리 페이스 투 페이스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를 선포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새벽 혹은 저녁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통 8월 말에 있게 될 부르심과 사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 앞당겨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시에 진행되고요. 또 이번에는 저녁 집회까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라운홀이고요. 주제 성구 중에 하나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그래서 대상은 전체 성도뿐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전체 직분자들 교사 섬김이 우리 서리재직 항존재 직분자 등 자 우리 전체 직분자들은 출석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출석 점검을 뭐 환우나 원거리 거주 성도 온라인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첫사랑 회복과 목양에 대한 헌신을 위해서 또 대면 예배 후에 회복 후에 직분자의 새로운 헌신을 위해서 또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한 섬김을 위해 또 특별히 6월 임지자 선거를 위한 중보기도 또 영적 공격과 이단에 대한 경계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부분으로 해서 새벽 혹은 저녁에 함께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반드시 새벽 혹은 저녁 둘 다 나오시면 더 좋겠고요. 이제 반드시 나오셔서 출석 체크하시고 함께 한 주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일 5월 30일 날에는 우리 전교인 성찬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드리는 감격의 시간 될 것이고요. 특별히 중고등부는 우리 성찬식의 의미를 되살려서 다음 주는 중고등부도 함께 3부 예배 때에 성찬 예배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브로셔가 다 있는데요. 버블쇼, 또 키즈건퍼과 슬라임 만들기, 플레이션 스테이션, 미니올픽 등 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교회 안 나왔던 친구들 다 전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최근에 이사 왔는데 그런 젊은 부부들 다 초대하시면 각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있고요. 오셔서 행복을 나누시고 또 특별히 회복 받는 전도의 기회로도 삼아 주십시오. 스텝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당 교육자들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오늘 1시에 크라운홀 이 자리에서 섬김이들 상대로 손착순 50분입니다. TCI 기질 및 성격 검사 실시합니다. 3부 예배에 바로 이 자리 정기제 체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인신당회에서 함께 결의한 직분자 선거에 대한 갱신된 내용을 함께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어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소총광입니다. 고 원성도 성도님, 원정호 성도의 부친 되시고 방송아지사의 시부 되십니다. 5월 19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안요섭 군, 안수현, 또 이인숙 성도님의 장남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노블발렌티 대치점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고백합시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변찬는 면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네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고 나가세 머리내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11조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사랑방 헌금 드리셨습니다. 전시회 마치고 감사, 마드와이즈 수료에 감사, 생일 감사, 교회 64주년에 감사, 믿음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한 공동체 이루어 날마다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일 펼쳐질 또 다른 인생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기 믿음으로 안식을 추하며 쉼과 평안을 나누는 승리하는 한 주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일의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